그거를 앞두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에 관한 내용을 성경으로 풀어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앙, 운동권 신앙, 예수님이 마치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 같이 해석을 하고 그 이론을 갖다가 적용해서 국가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우리가 이미 또 하나의 시민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에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영의 나라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신앙의 푯대와 잣대를 가지고 재서 벗어나거나 부족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완전한 천국에 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두 나라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천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두 번째로는 지상, 세상 나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카나다, 중국 이런 나라들은 세상 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나라 외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는 지옥이라는 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장소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옥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통치에 따른 법이 있어야 되는데 통치자와 법은 지옥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지옥에 있는 법은 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죄값을 치르는 법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떠한 법도 거기는 없습니다. 어떠한 룰이 없어요. 그냥 죄값만 받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나라라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나라,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지상나라와 뭐가 제일 다르느냐? 지상나라는 죄가 있는 나라고 천상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천상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에서도 죄가 없어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예요. 죄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이나 심판이 없겠죠. 죄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 있겠죠.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파라다이스예요. 회복된 에덴이 아니라 에덴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시고 그 법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가는 나라, 그게 천상의 나라예요. 지상의 나라는 다스리는 자를 스스로 다스릴 자가 되려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쟁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주화가 된 나라들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또는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의 다스릴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마다 다스리는 법이 달라요. 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스리고 영국은 영국의 법으로 다스리고 나라마다 다스리는 법이 달라요. 이 다른 법은 다 육신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법은 때로는 악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법이기도 하고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국민들이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또 본인의 권력이나 본인의 재산이나 본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죄와 선을 넘나들면서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나라에서는 이 법이 맞는 건 몰라도 또 이 나라에서 볼 때는 이 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법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는 무법도 아니지만은 불법이고 불법이지만은 또 선한 법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지상의 나라인데 이 지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다 없어질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의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시민권 없는 분이 없겠죠. 교회 다닌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 교회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엉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제 수요예배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다 속아서 미혹의 영에 들어가서 엉터리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드리면 천국 가는 같이 십일조하고 뭐 돈 좀 내고 좀 봉신하고 봉사하면은 그 선으로 천국 가는 같이 오염된 교회에 불법을 가지고 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천국에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정말로 내 영원한 생명을 맡기고 또 내 생명을 책임져야 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성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도 배동하고 변질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저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황금이 넘쳐 흐르고 교회의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같은 거 다윗 성전 같은 거요. 그 바위산 위에 서산에 해가 질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날 것만 같은 아주 황홀한 그런 지경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지. 그런데요. 가짜들은 건축으로 영혼을 미혹해요. 건축. 두 번째,
뭔 절차, 절기, 뭔 규칙, 뭘 해야 돼. 뭐 이걸 뭐 몇 바퀴 돌면은 뭐 되고, 또 뭐 어디를 우리가 갔다 오면은 되고, 또 뭘 하면 되고, 자꾸 행위를 강조해서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종교는 유익을 얻어서 부를 축적하면서 그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부를 누리게 해주는 대신에 본인들이 나는 죽으면 좋은 곳에 극락에 천국에 간다는 착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도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동양의 불교를 보면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에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봉양을 하고 내려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달 두 달 걸쳐서 올라가서 그걸 갖다 봉양하고 또 올라가서 뭐 탑을 돌고 또 올라가서 뭐 불을 몇 개를 붙이고 절을 몇 번 하고 뭐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이제 속으로 나는 죽으면 이제 종국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사람이 위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면 여러분들부터 저부터 그냥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내 영을 살릴 곳을 찾아가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대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좋은 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저도 그리 가게. 다 그리 갑시다. 그 좋은 곳을 우리가 이곳에 세우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두 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같이 이 아름다운 천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이 충만한 교회, 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지만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정성이 있는 교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졌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없어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마다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법을 세우고 지방에서 법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이면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을 여기 모아서 지금 있는 임시 여기는 천국입니다. 임시천국. 저 기차로 말하면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서울역 대합실이에요. 여러분 서울역 대합실에 학교 갈 사람이 자기 학교 안 가고 거기 나오지 않고 직장 갈 사람이 거기 나오지 않지요? 부산 갈 사람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임시천국이에요. 임시천국. This area is temporarily the kingdom of God. Just temporarily. Not invitation. 천국을 장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학에서 여기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나라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법을 개정해서 내려주십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분이 신이어야 되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다스리는 법이 그분이 주시는 법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상 종교는 전부 자기들이 법을 만들죠. 다 가짜인 거예요. 신이 주는 법이 돼야 그 신이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따르는 것인데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법을 만들어서 신을 법 안에 법 안에다 가두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만든 신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우상은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깎아서 또는 당신이 신해라. 돌 네가 신해라. 태양 네가 신해라 하고 사람이 지정해서 신이 되는 그 신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가 정한 것은 우상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정해서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이 그때부터 인간의 종같이 그래 내가 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인도해 줄게. 아니 어떻게 그게 인도해 줍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 이집트 고대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 또 이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사할 때는 비가 필요하니까 비 오는 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뭐 출산의 신.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의 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뭐 농사를 짓는 신, 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신이 자기가 신이니까 사람들이 아 신이구나 하고 신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네가 이 신을 하라고 정한 거예요. 정해. 정했어. 정해. 그래가지고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뭘 해주겠어요? 자기보다도 더 약하지. 그런데 사람이 거기를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간이 인생이 힘드니까 그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시죠? 아니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나하고 은혼도 없이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나는 몰랐지만은 그분이 신이신 줄 몰랐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해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정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남은 여생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신에게 위로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고 뭐 복을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요즘 이슬람 종교를 봐야 돼. 이슬람 종교. 이슬람 종교는 이 하나님의 신의 나라와 육신의 나라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분리가 없어. 종교가 국가고 국가가 종교예요.
이 이슬람 나라는 종교하고 국가하고 구분이 없이 종교도 국가와 국가가 종교고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은 종교가 똑같습니다. 마호메트로 시작해서 처음에 전쟁으로 쟁취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근본 그 법이 뭐냐면은 이 우리 이슬람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으로 죽여서 무력으로 그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 이슬람의 가장 기본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은 모두 다 적이에요. 적은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죽이다가 내가 죽으면 순교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아주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최고의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 비행기 가져가서 뭐 가미가젠가요? 그래가지고 막 자살 비행단 해가지고 그걸 하듯이. 왜?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를 거치면서 이 수가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엄청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있듯이.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고 건설할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쳐부시고 때려부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애굽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거룩하게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에다가 아주 별볼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때는 강대국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애굽을 물리쳐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게 해서 애굽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력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공격해서 이 세상 나라를 쳐부시고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본문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물으면 네가 유대인이냐? 나는 로마인이야. 여기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물어보고서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은 당시에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종교법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라는 말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일 때 하나. 다시 말해서 국가나 교회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법이 다 율법이죠. 모든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나라의 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신정국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 대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 안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로마고 로마 사람이고 로마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상대하기 싫습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하나님과 율법으로 당신을 다스리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데려옵니까? 나 입장 곤란하게 하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내 종들을 열두 종들을 불러서 내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로마 너희 나라를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가 열두 종들을 불러서 세상 나라를 전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는 권력과 무력으로 총과 칼로 막을 때는 방패로 세상 나라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말씀과 사랑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권력과 힘이나 능력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건 못 이기겠어요. 세상 나라 이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말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지만 저 세상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힘을 모으고 권력을 동원하고 능력을 써서 무력으로 어떻게든지 폭력을 써서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하지만은 기장 쪽에서 감리교 쪽에서 가장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데모하는 신학이죠. 그쪽에서 가장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하러 오셨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계속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다. 열두 종들을 불러서. 그러나 내가 점령하지 아니한다. 네, 저 찾아봅시다. 예, 마태복음 26장 성경을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려야지.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베드로가 칼을 쓰니까 야야야 네가 칼 써봐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한마디를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점령할 수 없어서 점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점령하게 이스라엘을 로마를 지배하게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에 네 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요.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 그러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작전을 잘 짜서 바로 하나만 없애버리면 애굽을 수중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다 올라갔으니까요. 다 잡았으니까. 바로 하나만 없애버리면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네가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의 총리가 됐을지라도 네가 바로에게 잘해라. 어떻게 잘해?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대로 진리로 네가
바로를 상대해라. 그래서 요셉이요, 그 마음으로 바로를 잘 섬깁니다. 잘 섬겨. 잘 섬겨요. 매국노입니까? 매국노. 아니, 우리를 막 이러는 나라,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의 법이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아니, 또 대답을 잘 못 하시려고 그러네. 또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님, 그런데요, 대통령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요. 그러면 각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선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사랑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잘 교회가 섬겨야지. 교회가 국가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도 국가와 교회는 완전 분리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고 단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스라엘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그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종교법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난리를 피웁니다. 뭐라고? 이것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아니라 이건 로마의 정치법입니다. 로마의 정치법.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십니다. 왕. 우리나라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데 당신이 지금 왕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이거에 왕입니까? 이건 정치법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로마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별개의 나라다. 별개의 나라. 하나님의 나는 나라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주 만물을 총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지. 지금 제사장들이 말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의 왕이랄지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그런 국가의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22장 20절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동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동전에 보면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율곡선생도 있나요? 뭐 그런 거 있고 그러잖아요. 거북선도 옛날 있고 이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동전을 보면서 자, 이 동전이 지금 누구의 얼굴이 있냐. 여기 동전에 쓰여있는 글이 어느 나라 말이냐. 아, 로마죠. 다 로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세금 문제를 말하는 세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할 때에 그것은 세상 나라니까 세상 나라 것은 잘 바쳐라 세금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헌금은 헌금대로 잘 하면 된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교회가 세상 나라를 간섭해서는 안 돼요. 반면에 세상 나라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까지는 신정정치요.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되고 육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다 다스려. 근데 모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왕은 왕대로 세우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세워서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분리하십니다. 나누셔요. 그래서 왕은 왕의 일을 하는데 제사장을 왕이 간섭을 못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일을 하는데 왕이 하는 일을 간섭을 못해. 이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제사장이 잘못해도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이 선지자가 말하는 직분을 하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대통령과 교회의 목사가 대통령을 간섭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교회 목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 분류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동등되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때로는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로마가 유대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항거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법으로 사랑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시면서 로마를 존중하고 로마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나라가 그분이 세상 나라를 인정해서 세상 나라들을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 저 이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남한도 사용하시고 저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를 존중하고 로마에게 주님은 할 일을 아무것도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면 로마를 그렇게 놔둡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독립시켜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선거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찍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되고 합당한 사람을 선거하면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두 번째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펴서 여러분이 선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선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정했다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했다고 해서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하나님은 규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셔서 전 세계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우리나라 우리 교단만 해도 2,500명의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125개국에. 그런 엄청난 나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선교사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쓰실 그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함부로 그분이 뽑아주시겠어요? 뭔가 교회에 유익되고 뭔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이 세우실 것인데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국민을 통해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바로에게 충성하고 자기의 사명을 소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이끌도록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된 가운데에 국민들이 나누어지고 가정마다 이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모임마다 분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잘 구분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세상 나라를 나아가서